요건가? 그라 차차차 빨간색이에요. 빨간? 검은색. 대박하네. 선물이에요. 이은재 검정. 네, 메시지 날려주세요. 생평가 잘하라는 친구들의 메시지. 다 하고 있겠죠. 와. 자, 본문 빨간 갑니다. 아, 근데 막 이렇게 학원 빠졌던 거로 진짜 많은 양인 것 같은데. 많은 양인데? 지난주에 내줬는데 보통 뭐 할 거지? 수능날 뭐 했지? 항상 뭐 하면서 주말에 되게 열심히 했네. 아, 오늘 학원에서 밤 새면서 할 건데. 어, 우리 뮤지컬 얼마 아, 뮤지컬 리허설이 목요일인데 지금 빡빡. 아, 근데 솔직히 전 얘는 조금 하는 게 유나랑 지영이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별로 그래가지고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평가를 가니까 종모둠에서 얘한테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나가 유나랑 지영 둘 다요. 그래서 지금 아 예 그룹 수행평가요? 연출이었어. 근데 원래 뮤지컬이나 내가 수행도 너무 못해. 아 뮤지컬 수행하고 체육 수행도 있는데 그걸 그룹으로 해야 된다. 지금 막 체육, 음악, 어 국어, 과학. 뭐 대학생들만 무용만 있어야 돼. 무용. 쌤 저 뭐예요? 만점 받았어요? 이어 저 꾸준히 이거 괜찮은데 수련아 수련아 자기 전개 볼게요. 야 친구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구나. 아 진짜? 소윤아? 체육? 무용이요. 무용? 7점까지인가? 뭐였는지 모르겠어. 무슨 무용을 하길래? 한국어요. 아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한복은 안 입어요. 아 그냥 체육복 입고? 네. 아, 반티 입고 할 줄 그래서? 저 반티 한 번인데. 자, 봅시다. Thank you so much 시작하는 거요. 아, 동물들의 감정의 삶. Thank you so much. 아주 감사합니다. 자, in September 2005, 2005년도 9월에 a female whale, 한 암컷 고래가 got tangled. Tangled 하면 얽히게 하다는데 got stuck. 이래도 되겠죠? Stick, stuck, stuck.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얽히게 되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In crab lines, 꽃게잡이 그물에. 그래서 the weight of these lines, 이 그물들의 무게는 was making it difficult. 자, 여기 볼까요? was making it difficult.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for her to keep. was요? her blow hole 숨구멍 above the water. above the water. 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생님이 다 썼겠습니까? 서수령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그 그물들의 무게는요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그래서 그것의 내용이 따로 안 나오니까 이게 과목적어고요.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 진목적어인 투부정사, 이 keep의 주체가 있을 거죠. 이것이 의미상의 주어고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을 해서 그녀가, 즉 암컷 고래가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지하다라는 이 준동사, 목적어로 쓰여서 명사적인 용법이지만 오형식이 있으니까 얘가 또 이렇게 정명구가 목적격보로 써서 그녀의 숨구멍을 수면 위로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물 위에 못 떠오르게 그물이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쌤, 이 블로홀 할줄 원래 없는 건데 밑에 한 네. 띄워가지고 붙인 겁니까? 아, 블로홀이요? 네. 밑에 있죠. 그럼 뭐지? 그러니까 블로홀이 원래 붙여 쓰는 건데 관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하이픈이 붙어. 그렇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을 네. 거예요. 원래 없는 네, 원래는 그냥 붙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블로홀. 그래서 뭐 분수공 그래서 물을 빡 뿜어대는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감옥 진목 요거 쓰는 것들 세트가 있었죠? MBC, Back to your land 이렇게 됐었나요?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나 Take까지 이게 그 감옥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오형식 동사인데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쓰는 애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물들의 무게가 그 암컷 고래가 자신의 분수공을 수면 위로 그렇게 내놓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빠밤 구조대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정리해 두시고요. 영파요, 이번 너희 3학년 선배들은 별로, 뭐 실적이 별로라고 선배들 2학년들이 지금 다녀갔는데? 들린 소식이 없대. 없어요, 아직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니까, 갈 사람은 다 갔는데, 그 중상권이 다 실패했대요. 이번엔 재수생, 삼수생도 난리래요. 시험 불수능인가? 어, 불수능이어서. 근데 갈 사람은 다 가지 않고. 갑자기 갈 사람은 다 가지 않고. 근데 이번 수능 완전 더. 네, 요즘 국어학원이 막 붐비고 있대요. 국어가 어려웠어가지고. 지문이 되게 길고 막 영어 지문도 단락에 막 간격을 줄여서 길었어요. 야, 그럼 틀린 거 알았고 문장 구조도 좀 원래 만점점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수시 준비한답시고 또는 수학 준비한답시고 두세 달 전에 학원을 떠난 친구들이 막 난리에 2등급 나오고 끝까지 했던 애들은 마지막 한 달 수업에 했던 게 거의 다 나왔어요. 연계 교재. 그래서 선생님도 수능 시험 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막, 영어. 네, 그날 수능 보고 온 애들도 선생님, 오, 연기를 완전 대박이었어. 그러고. 성실한 자가. 아니, 왜냐면 그 친구 시간을 평상시 많이 부족했는데, 항상 그래 왔어요. 연기의 70% 이후에는 시간 부족하던 친구들도 시간은 안 부족해요. 다만 이제 너무 세세한 거에 연연하면서 번역이 잘 안 되는 문장 구조도 좀 꽤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어휘 표현 같은 게 꽤 있어서, 그러한 곳곳에 있는 거를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그냥 말하고자 하는 요지, 그거를 파악해서 빈칸 같은 거 푸는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딱 만났을 때 당황하는 친구들, 시험울렁증 있는 친구들 있죠? 컨디션이 그런 친구들은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 연습할 때. 그리고 이렇게 수학처럼 막 암산으로 풀면 안 되고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요지 같은 걸 살짝 적어본다든지 해서 풀었으면 다행히 뭐 선생님 수능 시험지 보셨어요? 유유. 그래서 막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워서 100점은 받았는데 너무 많을까봐 막 이런 걱정을 한 거더라고요. 아, 끝까지 긴장 안 하고 팔을 들고 갑시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네, 어려울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After a team of divers freed her. 그래서 한 팀의 그러한 다이버들이 그녀를 풀어주었을 때 free가 동사로 그저 자유롭게 해주다로 쓰인 거죠. She gently rubbed her nose. 그녀는 다정하게 그녀의 코를 비볐습니다. Against each of her rescuers. 그녀를 구조해 사람들을 그지? And 그리고 swam around them. Swim, swam, swam. 그들 주변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고맙다는 표시겠죠. 코를 비비면서 주변을 맹맹 돈 거예요. So one rescuer recalled, 한 구조원은 회상을 했습니다. It felt like she was thanking us. It felt like. 그래서 like는요, 직설법으로 쓰여서 as if, as though처럼,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로 쓰인 거죠. 전치사로 쓰이지만 여기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동사를 이렇게. 그들이, 아, 그녀가, 암컷 고래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Knowing she was free 그러니까 and 또는 as 이렇게 되겠죠. as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she knew 그녀가 알면서 그래서 접속사 이거 없어지고 같은 시제니까 분사 구문이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뭐를 알고서 knowing that 생각되겠죠. she was free 그녀가 자유로워졌고 and that 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knowing that she was fre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생략이 됐어요. 뻔하게 무엇을 알다니까 여기가 목적어절 접속사야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해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 이 that를 생략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목적어절 두 번째 건데 그지? 왜 생략을 안 하겠어요? 등위 접속사는 목적어절을 연결도 해주겠지만 앞에 있는 it felt라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이 주어 동사와 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얘가 없어져 버리면, 그지? 어떤 거와 병렬인지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때 이 대절은 얘가 대절 끈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야. 뭐, 시험의 포인트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쓰였는지. So that we had helped her.
그녀가 자유로워진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녀를 도와주었으니까 헤드 헬프트를 쓴 거겠죠. 우리가 그녀를 도와줬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는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거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7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He said, 그 구조원은 말했습니다. She stopped, 그녀는 잠깐 멈췄습니다. About a foot away, foot니까 30cm, 1피트를 foot로 쓰죠. From me, 아, 그녀는 저로부터 대략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멈춰서더니 pushed me around a little bit 해서 저를 약간 밀쳐냈습니다. And 그러더니 had some fun, 그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stopped, comma, pushed, and had 과거 동사 세 개가 병렬 구조로 쓰인 거죠. about 나와줬네요. about는 대략, almost 거의, around 대략, nearly 거의, approximately 대략, some 역시 대략. 거기에 좀 빠진 게 있다면 roughly 이런 것도 대충 대략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 또는 이렇게도 써요. 수치 뒤에 or so 이러면 뭐뭐쯤. 그래서 도표 같은 문제에 한 10%쯤 그랬는데 딱 계산해보니까 12%다. 그래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 근사치니까 그럴 때 이제 뭐 그렇지 뭐뭐 or so 그렇지? 30% or so 그러면 30%쯤 즉 대략 about 30%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구조대원이 했던 말이고 another diver 또 다른 다이버는 was touched 감동을 받았습니다. touch one's heart라는 수거가 있거든요. 감동시키다 할 때 물론 touch도 쓰이지만 was touched, was moved, was impressed.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것들이야. 또 다른 구조원 다이버는 감동받았습니다. By the encounter. Encounter 그러면 우연히 만남 명사로도 쓰이고요. 우연히 만나다 동사로도 쓰여요. Happen to meet 우연히 만나다. 쌤, also는 그럼 a foot also예요. 어떤 거요? Also 너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에 also? 아, also 네. 이렇게 네. There are about 30% of 뭐 이렇게 쓸 때 그치? 이렇게 쓰는 대신에 30% or so 뒤쪽에 이렇게 쓰는 거 30%쯤 이렇게 뒤쪽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다이버는 그 조우 우연한 만남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콜로 즉 이렇게 The whale 그 고래는요 was doing little dives 그죠? 작은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첨벙첨벙 이렇게 뛰는 거 알죠? 근데 뭐 하면서 circling around us 밑에 보니까 as she circled 잘 나왔죠? 우리 주변을 뱅뱅 돌면서 그죠? I don't know for sure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What 의문사 she 주어 was thinking 동사 그 암컷 고래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But, 하지만 it's something I will always remember. 그것은 제가 항상 기억할 특별한 것 something 또는 someone 그게 때로는요 특별한 것, 특별한 사람 이렇게도 쓰이고요. 뭐 그래도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it is something 이렇게 돼 있는 거고 that I will always remember니까요. 빈도 부사가 조동사 뒤에 왔고요. remember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기억해야 할.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가능한 그런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이걸 굳이 합쳐보면 뭐로? what로 바뀔 수 있겠죠.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친 what로. It is what I will always remember. 그것이 제가 항상 기억할 특별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돌고래를 구해줬더니 막 코를 막 비벼대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이렇게 막 주변에 재밌게 마치 강아지가 먹이 주면 막 뺑글뺑글 들면서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꼴이죠. 최근에는 아마 이게 그
그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갇혀 있는 무슨 병이라 그랬죠? 그걸? 네. 귀신이다. 어, 귀신. 누가 있어요. 네. 어. 아, 주말. 맞구나.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에 올게요. 아, 수업은 끝났니? 네. 어, 토요일 날로. 알겠습니다. 아, 그거 좀 이따 조사. 너희도 참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비고이 시간이 정해졌죠? 그래서 지금, great. 뭐, 용기라는 그런 요즘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선생님, 예비고 이름 뭐였어요? 똑같아요, G로 써요. 아, 다 G예요? great의 약자인 G. 그래서 one, two, three, four가 있어요. 그 기존의 더블 A 반 친구들이, 기존의 더블 A 반 친구들이 일요일. 시간은 다 같아요. 시간은 저녁 6시 30분에서 10시까지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더블 A 반이 일요일. 그리고 11 A 반, A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토요일. G2 반. 맞아요. 얘가 G2입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비고 그래도 혹시 저기 하니까 이게 B랑 BB 토요바 그리고 이제 BB랑 A가요 BB랑 A가 토 아니면 일 그래서 요일을 정해야 돼 그리고 이제 BC반도 토하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반 정해진 게 시험 기간 중에 이렇게 해서 게시가 될 거거든요 토요일. 네, 맞습니다. 이사 같이 오는? 응? 같이 오는? 일요일. 토요일로 이미 세워놓은 거 같았어. 쌤, 이거 일요일. 어? 일요일 날 10시까지 일요일이요? 네. 그거 참 조사 이따가 한꺼번에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아마 조사 될 거고. 뭐, G1, 2반은 이미 요일이 딱 정해졌는데, 3, 4반이 정해져야 돼요. 이제 3학년은 지금 오전, 일요일 오전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학년들이 오전에 있었거든. 그 아이들 시간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여러분들도 글쎄 3학년이 될 때 이 시간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을 수 있죠. 네. 지금 2학년이 이제 3학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2학년이에요 이제? 그건 별로 안 된다. 귀여운 후배들이 또 들어오시겠네. 안 귀여워. 귀여운 후배. 동아리에 이제 후배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새 동아리 학년별로 남았어. 야, 빵 좀 사올래? 우리 때 선배가 100원짜리 하나 딱 쥐어주면서 빵 3개하고 우유하고 잔돈 500원 챙겨오라고 그러면 그죠? 근데 빵도 그랬어요? 아니요, 보통 우리는 모의고사 때 이제 선배들이 시험 봐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뻥! 맞는 사람이 있어? 항상 맞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겹으로 이렇게 손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90분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지나다녀서 굉장히 오뚜기 같은 그리고 명찰을 보통 달게 돼 있는데 명찰이 없어도 머리만 짧은 사람 지나가면 항상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내가 중3 때 중동부 배정받고 애들이 나 불쌍해가지고 막 첫째 가면 돈을 뜯긴다 둘째 맨날 맞는다 하여간 여러 가지 썰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 그러고 옛날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하고 맞짱하던 전통이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셌어요 자 대님 다시 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she was thinking에 폴 쇼가 사이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t's something I will always remember 자, 그래서 the rescuers, 그 구조원들은 may have imagined,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 접수사 that고요. the whale, 그 고래가 was having human-like feelings of gratitude. 그지? 그래서 인간과 같은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 즉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was having이 참, 뭐, 어쨌든, 일정한 사실을 얘기할 땐 현재를 쓰겠지만, was having은 쓴 걸로 봐서 일시적인 걸 나타내는 거죠. gratitude, 뭐, 핵심어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함.
더 appreciate의 명사형이니까 appreciation 유래로 감사함이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감사. 자, there's a however, 그러나, 그건 이제 추측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조원들은 그 고래가 인간과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there's a however, still a possibility that 이하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that는 동격의 접속사 that겠죠. 어떤 가능성? The whale was truly expressing gratitude to the divers. 그죠? 그 고래가 진정으로 다이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후자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랑 같은 말을 하지 않을 뿐 동물들도 다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본문 6으로 갑니다. 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 이건 이제 정리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요약하는 거. 자, the feelings of animals are seen in the sea lion's cry, the monkey's embarrassment, or the whale's appreciation. 그래서 동물들의 감정은 바로 바다 사자의 울음과 그 원숭이의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그 고래의 감사함 이러한 것에서 보여집니다. So it is obvious from the research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고요. 이트는 가짜 주어죠. So that 이하는 그 연구로부터 명백합니다. Animals have feelings. 동물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very strong feelings, 아주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구로부터 명백합니다. 그럼 if this is true,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동물들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then 그렇다면 we are faced with some important questions.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질문에 직면을 합니다. face, 얼굴을 마주보다 rear confront, 서로 앞쪽을 보고 그지 직면하다, confronted,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 콜업, 그 질문들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Are we truly kind to the animals? 우리가 정말로 동물들에게 친절할까? 근데 어떤 동물들? We have. 그래서 animals 뒤에 뭐가 생략이 됐죠? We have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얘가 선행사가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무엇으로서? As pets. 아, 우리가 애완동물로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정말 친절한지. 그리고 the animals that we use for food.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들에게 마지막 and animals in the wild 야생에 있는 동물들에게 정말로 친절할까요? 그리고 can we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Are faced with confronted with 똑같아요. 네. Are confronted with 그래서 무엇과 직면이 되어 있다. 정면으로 이제 직시하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고요. 그래서 마주치게 하다. 그래서 마주치게 되어 있다. So can we make animals' lives and environments better? Make 우형식 동사고요. Animals' lives and environments가 목적어, better가 목적격 부어죠. So 우리가 동물들의 삶과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Can we make the world? 또 우형식 make고요. The world 목적어, a safer kind of place. 이게 목적격 부어죠. For our animal friends. 우리는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친절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수의사가 글을 쓴 것 같죠, 느낌이?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 참, 우리 저희 데스크에 보조 선생님이 주말에 얘기했을 때 연대 의대를 살짝 아쉽게 떨어뜨렸는데 이대 의대가 됐대요. 근데 이대에서 창문 밖으로 연대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안 돼서 3수, 4수, 5수, 6수를 한 끝에 수의학과에 들어갔다고 합격했다 그러는데 어디 수의학과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가지.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봤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2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걸 하게 된다는. 옆에서 누가 기절시켜서 때려서 말리지 않는 한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뭐 유학을 갔어도 의학을 공부할 수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자, maybe 어쩌면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77페이지. Studies of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can help us deepen, help us find. 이렇게 병렬된 거예요. So can help u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and find the answers to these. Answers는 명사이기 때문에 to가 붙죠. answer가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그냥 오는 타동사죠. 지금 명사예요. The answers, the solutions to these and many other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과 많은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deepen. deepen 하면은 원래 deep이 뭐예요? deep. deepen. deepen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뭐가 붙으니까? 아, en이 붙으니까 동사가 됐군요. 앞에 en이 붙는 것도 있죠. 줄이는 거, 뒤에 붙는 거, large. 아, 이거 다 앞에 붙네? 뒤에 붙는 거 없을까? strength. 힘 강화시키다. enlarge는 앞에 붙겠군요. 그죠? 그래서, 아, 어쨌든 en이 앞에 이렇게 붙으니까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와, 크리스마스 트리. 별도 하나 있고요. 뒷방에도 하나 달려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쨌든 EN이 동사를 만드는 녀석이었군요. 그래서 더 깊게 하다. 뭐 브로드 하면 또 브로드도 돼요. 뭐, 아, 붙이기 나름이에요. 형용사 뒤에다가 하여간 이렇게 붙여서 품 넓게 만들다. 인커비지그럼 용기를 주다. 우와, 뭐 트리가 더 길어지네요. 어쨌든 계속 이런 동사들 만드는 거에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죠. 크리스마스 땐 해리포터 보는 거예요. 해리포터? 그래요? 어디 나가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서 하나? 네. 아, 그건 보통 짝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거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대학 들어가면 1학년 때 눈높이 너무 높게 갖지 말고 남친이라고 따라오면 그래도 올해까지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그리고 너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서로 만나면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인든 뭐 이렇게 뭐 서로 언제든지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니네 선배도 지금 그 소영이도 두 명을 소개받았는데 마음에 그렇게 안 찬대요. 소영이요? 크리스마스 때. 어, 니네 08고 3학년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죠. 카톨릭 때 간호과 들어간 친구. 머리도 워낙히 예쁘게 염색하고 고3 때 막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아, 어디 남자애 둘을 소개받았는데 어, 제 스타일은 아닌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남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 그게 그래요. 가능성이 없다. 1학년 되면 딱 그 성년식 날하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인가 그때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때 없으면 4학년 때까지 없다라는 잔인한 그러한 설들이 돌아다녀요. 그냥 엔쇼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엔쇼트가 아니라 숄튼. 오, 왜 선생님 M을 여기다가 또 붙였니? 숄튼이에요, 숄튼. 네, 그죠. 어, 잘 물어봤어요. 큰일 났거든요. 트리가. 어. 깜짝아. 잘했어요, 아주. 엔나지 마. 결론은요, maybe, 어쩌면, 이것도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animals can help us learn, 또는 animals can help us to learn, to be better people.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놨죠. So, read and think. How do you think animals can help us learn to be better people? 왜요? 뭐, 그냥 생각해보라는. 동물들이 인간과 여러모로 비슷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fter you read 본문 정리해 보죠. 자, checking your understanding. Number the following sentences in order to describe what the restless monkey did on page 124. 그죠? Restless monkey가 그죠? 창피할 때, embarrassed. 트 했을 때 그런 상황인데 맨 먼저 오는 게 뭐죠? 먼저 구멍 속으로 빠졌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He walked proudly trying to look important. 그죠? 중요한 녀석처럼 보이기 노력하면서
그죠? 자랑스럽게 걷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연히 구멍 속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stood up 일어서서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봤죠?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이북 또는 whether 다른 원숭이들이 had seen him fall in a fall 그가 구멍 속에 떨어진 것을 봤는지를 he noticed that no other monkeys had seen him 아무 원숭이도 자신을 못 봤다는 걸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는 marched off in a proud way 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행진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what does the writer say we humans have to do for animals on page 127 그죠? fill in the blanks 동물의 삶과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측의 한글을 보면서 humans have to do their best to make animals lives and environments better 더 안전하게 safer make animals lives and environments animals 할 때는요 복수의 소유격은 이렇게 맨 뒤에다가 apostrophe를 딱 붙여줍니다 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약이 마인드 매핑이라고 해요 mapping the reading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맨 마지막 요약한 거를 여기다가 본문 1, 2, 3, 4, 5를 넣어놨네요 Observations of animal emotions 동물에 대한 observation은 뭐죠? 관찰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죠? Observation Observe가 관찰하다가 있고요 또 발언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명사형은 둘 다 Observation을 쓴다 그랬죠 Observation 그 시아준수가 있죠? Observe 반스 누구 반스가 준수 반스가 옥절 반스였어요 준수하다 와 성희롱 얼마 전에 반스가 왜요 좀 팬티 반스 비싼 외국에는 좋잖아요 최강창민이 경찰서에 왔다 그러던데 왜요 그 두 진영 방진영 박진영이 갔는데 방진영은 뭐 경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네 삐쩍 말라갖고 별로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지금 의견 같다고요? 박진영은 오빠 난리를 둘이 그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 다시 좋겠다 뭐, 그나마 박진영은 그냥 한빛 따낼 뿐인데 방진영은 거의 경찰이에요 마인드가 아니 경찰이에요. 경찰서에 놀러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걔는 벌써 경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정신은 행복해요 촛불 집회 딱 뉴스 나오면 경찰들은 고생하겠다 이런 말도요 페이스북 보면은 막 기사 같은 거 스크랩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빼복 야 빼복 아니 비번이 기억이 안 나 나는 사진 나오는 쌤? 어? 쌤 사진 나와요? 쌤 있어요? 계정? 당연히 있겠죠 김영아 쌤 나올걸? 쌤 유튜브도 있잖아요 아 유튜브는 이제 조만간에 유튜브에서 금메달이 선생님한테 배달해질 겁니다 왜요? 그거 뷰 많은 사람들 에? 이제 기대하고 맞아요. 계세요 실버 메달이요? 골드 메달 받아야지 이거 100만 구독자만 되는 거 100만 구독자 만들 거야 좀 걸리겠지만 많이 걸릴 건데 뭐 한 해 수험생이 60만이니까 뭐 아니 아니 하면... 10만만 받아도 실버 메달이 와요 유튜브 그거 있는 10만은 만족 안 해요 실버 안 받으려고 그냥 기부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 진짜 아, 실버가 그냥 색깔이 색깔이 되죠 아 개미 일단 개미 동영상도 올리고 조만간에 좀 뷰어뿐만 아니라 진짜 구독자를 오디언스를 확실히 만들어야지 멤버를 자 첫 문자 컴패션을 묻는다 컴패션 뭐라고 되어 있죠? 컴패션 엠퍼티 심퍼티 컴패션 동정에 호주에서 누가 구해줬어요? A dog rescued a baby kangaroo. 엄마 캥거루가 차에 치고 나니까 새끼 캥거루를 개가 구해서 둘이 절친이 되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또 a dog rescued죠. An abandoned human baby. 아 버려진 인간의 아기를 그렇죠? 50m 정도를 끌고 가서 자기의 새끼들이 누워 있는 곳에 갖다 놨다 그랬어. 자, grief. grief는 슬픔, sadness죠. sadness. 그럼 첫 번째, cry for their babies. 아기 때문에 우는 거는요? Sea lion mothers. 바다사자 어미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누가 struggle to save? 그렇죠, 고릴라. Dolphins. Dolphins struggled to save a dead baby. 슬프죠. 마지막에, a male gorilla expressed sorrow for, 뭐에 대해서? The death of a female gorilla. The death of a female gorilla.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그죠? 먹이를 갖다가 손에 집어주고, 샐러리를 막 가슴을 쿵쿵 치면서 슬퍼했죠? 기억나요? 자, embarrassment, 당황스러움. 자, a male rhesus monkey죠. 네, 수컷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walked in a proud way. 아주 뽐내면서 걷다가 fell into a hole. 구멍 속에 빠졌고요. And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걸어갔다. 그리고 침팬치, 한 마리의 침팬치는요. 왜요? 흔들어댔다. 스웨이드. 그 아이 이름이 아마 모자였죠? 네. 스웨이드? 아니, 와, 그니. 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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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 피간의 삼촌을 막 숭비하듯이 그래서 잘 보이려고 스웨이드 와일드리 하다가 뭐 했대요? Fell down. 떨어졌죠, 나무에서. And looked over at the alpha male. 이게 바로 가장 우두머리 수컷, 그죠? The alpha male. Alpha girl.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anger. 이번엔 분노입니다. A monkey became angry when it was given a cucumber slice. 오이 조각을 받았을 때, while 반면에 the other monkey, 나머지 원숭이가 was given a grape, 포도를 하나 받았죠. 근데 포도는 which was a better reward for the same task. 똑같은 과제에 대해서 더 좋은 보상인 포도를 받았을 때, 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도라구 같이 오이를 팽개쳤다 그러죠. 원숭이들. 자, 이번엔 gratitude, 노동했던 겁니다. 누가 엉켰죠? A female whale got tangled in crab lines. So rescuers freed 했었죠. 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she gently rubbed her nose인데 rub의 B가 몇 개요? 두 개. 두 개죠.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코를 부벼냈습니다. To rescuers against the rescuers. She did little dives. 그리고 작은 다이빙을 여러 차례 어디에서요? Circling. 그렇죠. Circling. 그냥 서클링만 쓰면 안 되고요. Circling around the rescuers to show her gratitude.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원들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고 이제 교과서 확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교과서 확인 문제 전에 문법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83페이지 가보시면 structures. Do animals have emotional lives as humans do? 동물들은 인간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의 삶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동사 했었습니다. 앞에 동사의 꼴에 따라서 do를 쓰기도 하고 can을 쓰기도 하고 is를 쓰기도 하고 그죠? 다양하게. The dog carried the bad baby about 50 meters to where? 그래서 선행사 the place 생략된 관계부사 where도 있었고요. 그녀의 새끼들이 누워있던 곳으로 50m 정도를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83페이지 지금 맨 아래 문법 structures 세 개 보는 거예요. 그리고 I once saw what seemed to be. 그래서 I once saw the thing that seemed to be a magpie funeral service. 그래서 까치의 장례식처럼 보이던 것을 한때 봤습니다. 그럼 밑에 첫 번째요. The person who sits still.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and 그리고 the just blank. He is told. 뭐가 쓰이죠? Does에 목적어가 없고요. He is told에 목적어도 없죠. 그럼 두 가지 빈 목적어를 대신할 수 있는 건 what가 되죠. The person who sits still and does just what he is told.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은 것만을 하는 사람은 will never be told to do big things. 결코 큰 일을 하라는 말은 듣지 못한다. 소극적인 사람은 그저 주어진 것만 하게 된다. 자, we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모. And, 그리고 once we, 우리가 일단 그러자. Did겠죠. Fell in love의 fell이 과거 동사니까 we did.
did가 대신하는 건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다 대신하죠. 일단 우리가 사랑에 빠지자.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was created. 어떤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For me, 저에게는 love like that has only happened once. 그와 같은 사랑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났고 And that's why, 그래서 every minute we spent together. 우리가 함께 보냈던 모든 순간이 has been so important.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이야, 단 한 번의 사랑. Nicholas Sparks. 자, the task of the leader. 그래서 그 지도자의 과제란 is to get his people,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from where? From where they are to where they have not been. 그죠?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없었던 곳으로 get,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The place where, the place where. 자, 이렇게 해서 6과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물들의 감정적인 삶에. 오! 91페이지가 교과서 체크 문제네요. 91문제. Among the underlined words 1 through 4, which one does not refer to the same thing? 지칭하는 바가 다른 거 하나. If he worshipped him. 아, 모자와 피피와 삐간 얘기군요. 그리고 he reached the top. 1번. His head. 1번은 누구요? 삐간. 삼촌이고요. 그죠? 알파 메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모자, 꼬맹이. 그럼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above? 위에 있는 텍스트에서 추론 가능한 것은요? 네, 모자 may have felt embarrassed. 모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을지 모른다. Maybe fell down into the grass. 그죠? 풀밭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에 In September 2005, 오늘 했던 거네요. 암컷 고래 한 마리가 걸렸던 이야기. Fill in the blank to complete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빈칸을 채울 말. It felt like she was thanking us.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Choose the one that the whale did not, did not do after she was rescued. 그렇죠. 이러면 고마움 표현할 필요 없겠죠. 꽃게금을 치워버렸다. 이거는 rescuers가 한 일이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건 좀 다른 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6과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게, 왜냐면 또 7과의 중요한 문법도 하나 있어서, 7과에 그게 있어요. 부정어 구도치가 나오는데, 그거는 100% 시험 자리거든요. 7과에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냐면, structures를 찾아보세요. structures. 별건 없습니다. 2학년 선배들이요. 네. 언제까지 계속 보세요? 지금 범위가 모의고사가 15, 15, 30 그리고 앞에 6개, 36개 36개에 11월에서 이번 11월 거에 또 일부 골라준다 그랬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와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생각보다 범위가 많아요. 근데 저희 이거 범위가 끝내지 않아요? 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올림포스 두 개를 한 번 정도에 하면 근데 저희 모의가 계속 오네? 어? 모의가 계속 오네? 근데 저희 모의고사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모의고사?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거의 안 나요. 시간이 안 되면 뭐 보충 시간을 더 한다고 해도 그리고 너희보다 더 걱정인 게 동북은 9일이야. 얘들도 범위가 만만치 않거든. 근데 저희 그 뭐지? 지금도 전에 있는 시간을 뭐 듣기를 조금 생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듣기를 이제 예상 문제 뽑아서 그냥 직고 때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듣기 시간을 주말에 지금 3학년 시간이 비니까 토요일 저녁 시간 같은 때 그때 올 친구들 와서 한 거로 다른 친구들은 자료 받고 동영상을 보는지 학원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가 다 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 일요일은 풀이고 토요일도 오전하고 그리고 또 한영고 2학년이 아마 토요일 이번 주 다음 주죠. 아 걔들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범위구나. 이번에 박수영 선생님이 어쨌든 이 준비를 하시면서 동북하고 보성은 또 이경미 선생님하고 해서 조금 빠듯합니다. 집중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47페이지 갑니다. 147페이지 structures 첫 번째는요. 아 부사절에서
부사절에서 이렇게 부사절이라는 게 이제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제 주어랑 비동사가 있는데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있는 주어랑 같을 때 그죠? 그 주어랑 주절에 있는 이 주어랑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아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보통 없애야 되는데 접속사를 놔두고 그죠? 뒤에 있는 주어랑 역시 같죠? 그랬을 때 주어를 없앤 다음에 얘를 동사원형의 ing 요거 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남긴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꽤 좀 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when I 뭐야? read the article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그 기사를 읽었을 때 I listened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그 기사를 읽었다. while이든 뭐 when이든 상관없이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를 없애도 되는데 놔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어가 똑같이 아니니까 없애고 그치? 그리고 listened에서 뭐로? 아, reading으로 이렇게 바뀌면 지금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없애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없애도 되고 놔둬도 되니까 없애도 놔둬도 오케이. 그러니까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놔두는 경우죠.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비동사가 있는 경우 while I was reading the article I listened 똑같이 아래에 있는 거랑 관련줘서 보면 그냥 I was를 이렇게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치? 그래 버리면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while reading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은 광고 얘기거든요. 7과가 재밌어요. 내용은 재밌는데 이게 좀 역시 길고요. 광고의 역사, 뭐 흥미로운 광고에 대한 얘기니까 so the purchasers, 아 구매자들은 supplied, 제공했습니다. 아주 tiny images and a slogan, 아주 작은 이미지들과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냐면 that would appear, 나타나게 될 when moving the cursor over the link. So when you are moving 그랬는데 you are를 생략해 버리면 되겠죠. 그니? 그래서 아하 커서를 그 링크에 다시 커서를 옮길 때 나타나는 광고 구호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I know the subject. 나는 그 과목을 알아. 그리고 and you are interested. 너는 관심을 갖고 있지. 어디에? In i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선행사라고 보고 뒤에 나온 게 대명사죠. 그거를 다시 쓰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이 접속사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쳐서 뭐로 바꿔요?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탄생을 합니까? I know the subject. 네, I know the subject. 나는 알고 있단다. 그 과목을. 이제 어떤 과목을요? 관계대명사 that you are interested in. 이런 하나의 문장이 생기죠.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격이 비어 있으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선행사가 subject이니까 위치로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인방이 일단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리고 여기는 다 끝이 다 in으로 끝나요. 근데 얘가 명색이 프리 포지션 자신이
가문이 전치사 가문인 거야. 위치가 항상 앞을 차지해요. 그리고 영어의 타동사랑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를 끌고 다니면서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애야. 누군가를 끌어다녀야 되는 애인데 목적어를 제가 가져간 거야. 접속사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목적어를 휙 가져가 버리네. 너 가만히 있어. 내 목적어 내놔. 그랬더니 얘가 도망간 거고요. 이래선 안 되겠어. 그래서 앞에 가서 딱 목덜미를 잡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절대로 뭐를 쓰면 안 된다? in, that는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일 땐 가능한 예외지만 in, that도 안 되고요. 그리고 in, 생략을 해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을 같이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on, which가 나올 거예요. The increasing need for advertisers to approach online consumers. 그래서 아 주어가 need였네요. 그래서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할 누가? For advertisers가 의미상이 좋으니까 광고주들이 온라인의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할 점점 증가하는 need, 필요는 set, set, set. 요거 set가 과거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set the stage, 아,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on which,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on which, 그 무대 위에서 challenging, 도전적이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young people, 젊은이들이 started to generate, 만들기 시작했던 무엇을? original advertising ideas, 창의적인 광고의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until 했는데 오마이가 어제 언틸을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언틸에 대해서 이상하게들 알고 있어서 왜냐면 이거 100%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낫 언틸 부분으로 나올 텐데 The shop isn't open until Monday. 내담아 네. 이 가게는 월요일날 열겠니? 화요일날 열겠니? 선생님한테 배웠는데도 화요일이면은 그때 집중을 안 했건. 왜? 이게 대한민국 영어 사전에 보면 뭐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오해를 하기 쉬운데 뭐뭐 전까지라고 했죠. 뭐뭐 될 때까지. 그리고 이건 완료했으니 아니라 그때까지의 상황이 계속인 거예요. 그럼 이걸 수직선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뻥 뚫린 거고요. 이렇게. 요때까지 여기가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 월요일이 될 때까지는 안 열려 있다가 그치?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안 열린 상태가 월요일 전까지 계속된다. 즉 월요일이 그럼 여러분 보통 구문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not a until b라고 나와요. 뭐라고 해? 그러면서 B하고 나서야 A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남는 예문을 하나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I didn't realize his love. 월요일날 여는 거지? 월요일날 여는 거예요. Until his death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죽음 그렇지. 그의 사망 전까지, 죽음 전까지는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가 뭐 하고 나서야?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의 사랑을 깨달았다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의역직역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게 이렇게 나던틀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강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it-that 강조를 해볼게요. It was not until 뭐요? His death. 그의 죽음 전까지는 아니었다. 때. 이게 무슨 강조였고? It, that 강조용법이잖아. 그래서 요게 강조된 거야. 뭐가? I didn't 해요? 그냥 realized 해요? 내가 realized, 깨달았던 거. 부정은 하나면 충분하죠? 내가 그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사망 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돼? 그럼 얘들아, 의역할 때 뭐뭐 하고 나서야지. 요게 뭐랑 똑같니? 나던 틸이? 뭐뭐 하고 나서야? 언니? 언니?
F부터 가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One more time. 부정어구 도치라고 해서 너희 아마 그거 기억나니? 부정어구들이 온다든지 부정어구에 뭐 no라든지 not라든지 never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에 나왔던 little 수능에 little라고 rarely 나왔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녀석들이 뭐 scarcely도 부정부사고요. hardly도 부정부사고요. 그리고 seldom, barely. 아, 이게 부정어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부정어구뿐만 아니라 only가 이끄는 부사. 그래서 부정어구나 only 부사가 이렇게 문장의 앞에 등장을 하게 되면 뒤에는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부사나 보어의 도치에선 순서만 바뀌지만 이때는 어떤 의문문 형태의 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요 강조를 갖다가 부정어구를 앞으로 보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Not until 또는 only after his death 그의 사망이 있은 후에야 이때 이제 여기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의문문 형태로. Not his death. 이 의문문 어떻게 바꾸죠? Did I realize? 네. 아, 이게 완벽한 문장인데 도치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정어구가 앞에 와서 도치가 된 형태지. 네. 그러면 보세요. I couldn't say a word before them. 나는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이거를 not a word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앞으로 뺐어. 한마디도. 어떻게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지? Could I say?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의문문 만들 때의 그러한 문장 구조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He has never been to China. 그는 중국에는 한 번도, 그지? 결코 갔다 와본 적이 없다. 이럴 때 never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never, 그렇죠. Never has he been. 이해돼요? 의문문 만들 때 그 어순을 부정어구나 only 부사가 앞에 나오면 그렇게 도치를 의문문 형태로 취해준다. 네. 네. Barely. Barely예요. 오,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Barely입니다. Barely. 거의 모모하지 않다 얘들. 거의 모모하지 않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 그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책에 나올 거거든요. TV did not become a mass commercial medium. 그래서 텔레비전은 대중적인 그러한 상업 광고 매체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until the prices of television set 텔레비전 수상기의 가격이 became affordable in the 1950s 1950년대에 그죠? 살만하기에 적당한 가격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950년대 TV 수상기가 사기에 적당한 가격이 되고 나서야 텔레비전이 결국 대중적인 그러한 상업적 매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본문에 관련해서 분명 이게 시험 포인트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으로 광고 얘기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버 125, 6 지나가서 7 127페이지부터 7가가 이어져요. 127페이지 그 와서 정리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수행평가 하는 친구들은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광고의 정의부터 나옵니다. 127페이지 자, advertising, 광고라는 것은
is a form of communication. 아,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데요. That is used to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at is which is 생략된.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So that is used to persuade an audience to take some action.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 쓰는 녀석이죠. 그래서 아 청중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Persuade는 그런 식으로 쓰지만 그럼 dissuade가 반대말이죠. 그게 최근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Dissuade. 너희들이 잘 쓰는 뭐랑 같은 표현으로 나와요. 이 표현하고 같은 형태로 나오죠. 0859에서 탄생시킨 deter 목적으로 마이너지도 있고요. So deter 목적으로 마이너지, dissuade. 이게 바로 stop, prevent, keep 요거랑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persuade는 투부정사를 써서 목적보호를 쓰는데 얘는 3형식으로 이렇게 from ing. 네,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네. 수도 없이 많아요. 뭐 하지? 못하게 하다. 뭐 힌더도 있고요. 아, 네. 네, 기억나요? 네. 벤이나 바도 있고요. 네. 그죠? 어쨌든 이런 녀석들이 네. dissuade 뿐만 아니라 discourage도 있고요. discourage가 최근에 나왔었군요. 그래서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에 청중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형태. 그게 바로 광고래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보통 교양 과목으로 다 한 번씩은 듣거든요. 이제 스토리보드 그래가지고 뭐 남자 주인공 원빈, 여자 주인공 아무개 이렇게 탁 해놓고 여러분이 스토리보드 막 사연을 써요. 저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커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그거를 짜서 실제로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정말 뭐 능력이 된다면 실제 섭외를 해서 나중에 광고 업계로 진출하면 선생님 친구 한 명이 제일 뒤에 광고 가끔 막 신동엽하고 무슨 뭐 와. 사진도 찍어 보내고 그래서 내가 야, 사인 좀 받아줘 그랬더니 간지 자기의 체면이 있지 사인 받는 건 좀 그렇다면서 나쁜 놈 친구가 부탁한 건데 싫대요. 신동엽. 어쨌든 광고계 친구들이요 밤도 많이 새요. 한두 달 막 이렇게 밤샘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네,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일할 땐 일하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연봉도 세요. 다 우리가 내는 가격에 포함되는. 자, 보세요. 그래서 밑에. 자, we are constantly exposed to. 그래서 expose A to B가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Many types of advertisements. 여러 유형의 광고들에. 그래서 저거 너무 기니까, 어때요? 줄여서 쓰기도 하죠? has. 보통은 줄임말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scholastic, aptitude, test. 이렇게 피리어드를 하나씩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워낙 보편적이라서, 그죠? 그냥 이렇게. 이거는 advertisement, 이거는 ad. 아예 줄여 쓰는 게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편의한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유형의 광고들에 어제 during our waking hours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수많은 종류의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쌤 저거 되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단수, 요거는 복수. 아. adver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요 advertisement 그러기도 해요. 요걸 줄이면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advertisement까지 복수를 대신할 때는 요걸 써요. advertising은 advertising은 동명사. 안 줄여요. 안 그건 잘 안 줄이고요. 네, 요거 명사 자체를 이렇게 광고로 줄여서 씁니다. 뭐 advertising도 이거랑 뭐 같은 맥락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라는 명사 중에 왜 clothes 그러면 이거는 천이죠. 그리고 clothing 그러면 의식주의 의가 돼요. 그리고 close 그러면 뭐 clothes 그러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발음 없이 close 이러기도 하죠. 이게 그 옷의 옷가지들을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옷 그럴 땐 clothing을 쓰는 거고 이거는 옷가지들 그럼 이건 광고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dvertising은 광고를 하는 행위 그래서 그냥 그것도 광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보시면 그 다음 게 여러분이 독해 질문에서도 열거할 때 쓰는 방법인데 some, 그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some people을 쓰고 또 other people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줄여서 others 이렇게 쓰죠.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쓸 때 still other 이 명사 이걸 합친 게 still others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구조가 여러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이럴 때 전개되는 순서를 알려주는 또 여기도 그게 표현이 쓰였어요. 그래서 some as 이 명사 자리에 as가 쓰였죠. 그래서 어떤 광고들은 try to persuade us to buy products. 아, 우리로 하여금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others, 다른 광고들은 try to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거잖아요. Try to inform us of the benefits of recycling. 우리에게 재활용의 이점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요. And 마지막으로 still others. 그 밖에 또 다른 광고들은 try to convince us, 우리에게 확신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하도록? To help humanity, 인류를 돕도록. 어떻게 함으로써? By donating blood, 헌혈을 함으로써 or by giving to charity, 자선단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Donate가 원래 기부하는 건데 혈액을 기부하는 건 헌혈이라고 하고요. Donate 또는 devote 또는 dedicate 마지막으로 contribute 얘네들이 다 어디에다가 갖다 바치다 헌정하다 기부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녀석들이죠. 됐어요? 우리 흔히 보는 광고들 요즘은 산이가 무슨 한글 광고 하던데 나는 래퍼야 우리말을 정말 똑바로 사용하는 것에 뭐 이러고 막 하더라고요. 마음에는 드는데 요즘 한글을 제대로 잘 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띄워주기 위한 두 번째 종류의 그런 걸 거고요. 자, 됐으면 이제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We see as everywhere.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광고들을 봅니다. So we see them. them이 받은 건 advertisements, as를 받았겠죠. On buildings, on buses and trains, on TV and on the internet. 우리는 광고들을 건물에서, 버스나 기차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온라인의 광고는 seem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forms of advertising nowadays. 아, 요즘에, 그지? 가장 대중적인 광고 형태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단문인데, 공문으로 바꾼 거에 틀린 거 하나 찾아보세요. It seems that 해놓고. 어디에요? 그 밑에 공문으로 바꿔놨어요. It seems that 하고 똑같이 바꾼 거 있죠? 교재만. 네, 그 교재. Is. 그렇죠. Is를 뭐로? R로 고쳐야 되는데, Is로 잘못 나왔어요. 교재에 보면, It seems that, 그리고 online as, online에서는 복수인데 R 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is라고 되어 있는 걸 말로 고쳐놔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어 버리니까 본문이 돼서 이 온라인 as를 여러분이 챙겨보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빼서 바꾸는 게 to 부정사를 쓴 온라인 as seem to b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의 광고는 요즘에 nowadays 광고의 가장 대중적인 가장 인기 있는 그 형태들 중에 하나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 아마 컴퓨터 켜면은 선생님 지금도 열려있어요. 그 광고가 한글과 컴퓨터 업데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무료로 쓰는 무슨 뭐 알약 같은 V3 무료 프로그램 이런 게 팝업이 팍팍 뜨면서 광고를 보고 다니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죠? 팝업이라고 하죠? 네. 불쑥 튀어나온 광고 추워 졸려요. 졸라매. 어? 추워요. 있어요? 안아줘라죠. 꼭 안아주세요. 채원이. 아이고, 많이 마셨어. 그럼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진짜 술 마시기 전에, 3학년 때든 대학 들어가서 OT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에, 엄마나 아빠한테 미리 배우고 갔어요. 주도를.
그렇죠. 그렇다면 저렇게 돼요. 저 술 먹어봤어요. 이슬톡톡. 이슬톡. 아, 그거는 음료수 같은 거예요? 2% 플러스 탄산이에요. 네. 근데 그냥 제가 그날 기분이 좋았는데 애들이 다. 근데 그게 취했다. 은근히 나중에 취해요. 그런 게 원래 더 세고 머리 아픈 술이에요. 머리는 안 아팠는데 애들이 다 취했지. 저희 그걸로 먹고 누가 아까 집혀준다 했거든요, 밤주. 어머님, 아버님한테 배우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 수능 전날? 아니, 근데 그 저희 은퇴한 중학교 쌤이 동아리 애들 모아서 방문하잖아요. 사! 이러면서 아! 이거 샀거든요. 네, 몇 명은 겁나서 못 마시고 저는 반도 못 마셨어요. 하여간 네, 아마 금요일날 네, 2%랑 탄산 섞어보기로 이번 주 금요일날 졸업생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예비골 설명에 참여하고 또 한잔들 거꾸로 가겠지. 대관장이 다 때려놓고 박쌤이 맞아. 대관장이 어디예요? 응? 지하. 아, 너희는 지하에서 했나? 옛날에는 여기 평백관이라고 해서 2층이 있었어요. 네. 2층에 의자만 가득 들어있는 거. 저 제가 레벨 테스트 볼 때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봤어요. 아, 평백형이 죽이죠. 6학년 때 지금? 지금 원장님실에 가면 평백나무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2층 교실도 있어. 평백나무가 있어. 깔았잖아요. 1층에 그 평백나무가요. 이 잘라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숨을 쉬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내에 있으면 내가 수분을 조절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분무기 얼마 뿌려도 공기가 되게 좋아. 기둥 하나에 300만 원씩이에요. 안 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거고 1, 2층은 모델링을 하면서 들어온 거죠. 우리도 모델링이. 그나마 4층은 새로 된 건데 여기는 원래 쓰던 곳이라. 보세요, 보세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비스. 여기 박사님 반대도 안 왔어. 아, 진짜? 아, 기억이 안 나. 뭐 찍을 때 좋아하지. 아, 교실의 크기가 마땅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잖아도 3학년 그 부원장님하고 통화하셨어요. 그때요? 어, 중3이 저쪽으로 가요, 유선소 대리. 응? 어? 딱 바뀌어. 여기 바뀌네? 아니, 1, 2학년으로 이제 저학년이 올 것 같은 느낌? 여기에요? 이쪽 1층도? 야, 1층도요. 1층도. 우리는 좀 다른 건물 이용해보고 싶어요. 그러게, 최선 건물을 좀 우리가 이용했으면 좋겠네. 근데 거기는 좀 너무 외진 거. 거기 별로예요, 교통이 들어가요. 교통 불편하지, 그치? 거기 그 앞에 롯데리아 있는 거? 빨간 거? 빨간 거? 맞아, 거기 그쪽에. 근데 진짜 최소 반인가요? 건물이 전부 다 크니까. 이은자랑 분위기가 딱 반대인 것 같아요, 최선이. 이은재에서 레벨 테스트 떨어지면 보통 애들이 걸리겠죠. 거기서 왔을 때 이은재에서 레벨 테스트 본 적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번에 최선 저기던데 막 레벨 위에 반에 엄청 많이 합해가지고 위에 반 애들이 뭐 레벨 낮은 애랑 수업 못했다고. 거의 아마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이 그만뒀던 때도 있었고 지금이 이제 제일 문제겠죠. 우리도 그렇고 중3까지 다니던 애들이 이제 이제 지겨 죽겠어. 5, 6, 1, 2, 3 이랬던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자, 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Has it always been this way? 그럼 그것이 항상 이래 왔을까요? Of course not. 물론 아닙니다. 그럼 the first form of advertising 나오네요. 광고의 최초의 형태는 date back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Nearly 그러면 거의 가까이에가 아니라 nearly. near는 전치사로 무엇이 가까이, 형용사로 가까운, 부사로 가깝게. 하여간 다 쓰이는 녀석인데 공사로 가깝게 접근하다. 다 쓰여요. 우와. 근데 이 nearly는요 부사로 거의, almost, 그죠? all but 거의 이런 뜻입니다. 거의. So nearly 4,000 years. 거의 4,000년 정도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정도가 되겠죠. 기원전 2,000년 내외에 고대 이집트까지 가나봐요. And 그리고 was very different from as today. 오늘날의 광고와는 매우 달랐었습니다. So ly가 붙는 것들이 있어요. highly는 매우, lately는 최근에, hardly는 거의 뭐 많다, nearly 방금 나왔고요. pretty는
예쁘고 상냥하고 점잖게. 프리티가 오히려 꽤라는 뜻이죠. 프리티. 예쁜 말고 꽤. 어? 그리고 most인데 mostly는 주로 되게 largely처럼요. 그 밑에 있는. 그리고 shortly는 곧바로. 자, 그래서 결론은요. Advertising has evolved through the years.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Taking many turns. 밑에 나오네요. And it turns, not as it turns. 아, 그것이 변화를 가지면서 along its way, 그 도중에. 그럼 along its way라는 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광고가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 발전을 하는 길과 함께니까 along its way를 쓴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With the rise of new purposes, 그래서 새로운 목적들의 그 부상과 and with the invention of new media, 새로운 매체들의 발명과 함께 그지? 그 발전 동안 많은 변화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변화. 그럼 이게 advertising이에요? 그냥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렇죠. 광고가 해가 갈수록 through the years 있죠. 해가 갈수록 진화를 해왔다고 해놨잖아요. 그 길에 함께 언론이라는 건 무언가 함께잖아. 그 발전하는 것과 함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저기 as it turns 거기도 as it turns가 거기 책에는 end로 나온 것처럼 뭐뭐 하면서 그런데 그 광고가 변화하면서 아 taking이에요? 아 taking many turns 그러니까 takes 됐어요? 네. 어, 그래서 takes end 말고 as도 어, as it takes, takes many turns. 그래서 taking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So, read and answer what is advertising? 이거는 맨 앞 문장이 있죠. So, it is a form of communication. used to persuade an audience to take some action 했던 게 광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되겠죠. 즉, 청중이 뭔가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 이게 바로 광고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 2가 광고의 역사 이야기 들어갑니다. The history of advertising. 됐어요? 자, 그래서 the first advertisement in history 나옵니다. 역사상 최초의 광고는 were public notices, 대중들에게 알리는 문구, 그래서 공고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공고문? That were, which were carved in metal, 금속에 새겨져 있던 누구에 의해서? By ancient Egyptians about 4,000 years ago, 대략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금속에 새겨졌던 공고문이었습니다. So at that time, 그 당시에, 즉 4000년 전 그 당시에 metal was the most stable medium. 금속이 가장 안정적 매체. 여기서 매체라는 건 수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For advertising. 아, 광고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매체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금속 공고판. 그리고 the next form of advertising. 그 다음 광고의 형태는 was town criers. 이게 이제 사람이었죠. 밑에 보니까 포고 사항을 알리고 다니는 고래 관원.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그지? 자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 시에 임금님이 행차하시니 모두들 조아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소리질러 알렸던. 그래서 포고 사항을 알리던 마을의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Around the 13th century, 여기 어라운드 또 나오죠. 대략 그죠? 13세기경에 in 유럽에서. 됐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포고관원 이렇게 합시다. So town criers, 포고관원들은 who were 생각했죠. Who were chosen for their loud and strong voices. 그들의 크고 강력한 목소리 때문에 선택되었었는데 walked through the streets,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뭐 하면서? as they made,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making public announcements. 그죠? 아, 대중들에게 공지를 하다, 줄여서 공고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리다. 미시가요. 몇 시예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밤 10시간 10시간이요? 그러면 2시간씩 3시요. 그래서 1시 2시. 아, 여기 밤이고요. 밤이고 1시에서 3시. 요게 이제 1시를 말해요. 11시, 12시, 1시, 3시, 5시, 7시, 9시, 11시, 13시, 15시. 그러면 2시쯤 되는 거네요. 낮 2시. 이렇게 2시간씩 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12 지지 해가지고 12개로 나눴으니까 2시간씩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거 말고도 뭐 있지?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그게서 60씩 갑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갑이 되면 60번째 생일날이 태초에 태어났을 때, 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하고 가장 가까운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환갑. 경신년. 경신년. 진유년이야? 내년은 무슨 년이야? 이번에 올해가 경신이었죠? 그래서 나 아, 그랬구나. 그러네. 아, 맞네 이게. 갑을병 정이니까 이제 정 자축이며 진성이 16 정유년이네요. 정유제 닭띠해네요. 정유제 원래 무슨 이유예요? 정유 맞아 쟤랑 무슨 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왕권 싸움했던 거. 당파 싸움의 아하, 시간 너무 빠르다. 아하. 알겠다. 소리 잘 맞다. 지금 말해서 시간이 너무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메인, NC 메인, 포그 연합. 그래, 본문 2까지 해야죠. 이거 다 못 보내는데? 본문 2가 지금 긴가? 네. 10분. 요 밑에까지 하죠, 그럼. 네. 자, since then. since then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상 원래 then이라는 건 100%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또는 대명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죠. 원래는 현재 완료랑 뭐를 같이 못 써요? 특정 과거. 그렇죠. 현재 완료랑 특정 과거 부사를 함께 못 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때라고 나온 거잖아요. yesterday, 어제. 또는 three days ago, last week, last night, last 붙는 거.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in the summer of 2000은 온 특정 날짜 그리고 when으로 묻는 의문문 what time으로 묻는 의문문 이런 것도 특정한 specific한 과거를 나타내지 이게 절대 현재 완료랑 못 써요. 그리고 just now까지 이 then이라는 건 뭐랑 같아요? at the time at the time 그 당시를 말하거든요. 이건 특정 과거 부산대도 불구하고 얘들은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거예요. 얘들은 과거랑만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since가 나와서 since 플러스 특정 과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래 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since then 즉 포고 관원들이 그렇게 공고를 하고 다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four very influential inventions 네 가지의 매우 영향력 있는 발명품들이 have changed, 변화시켜 왔습니다. advertising, 광고를 dramatically, 극적으로. 그래서 그 네 가지가 the printing press, 인쇄기와 the radio, 라디오와 the television과 and the internet. 이 네 가지 얘기를 앞으로 해 나갈 거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 역사가 쭉 이어질 겁니다. 실과도 본문이 6까지? 5까지? 6까지. 조금 길어지네요. 하지만 뭐 8관은 심플해집니다. 8관은 네. 직업에 대한 간략간략한 게 있어서. 네, 되셨으면은 예은이도 오늘 일찍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2학년 들어왔을 때 왔어요. 4시 맞지 맞지? 너희들이 근데 영파역부터 옆쪽에 뭐 어디로 가다 보면 셔틀 다니는 것도 알아? 얘네들 셔틀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쯤에 있는 것 같아. 누구는 항상 그걸 타고 오던데? 누구야? 친구가 그걸 타고 오는 것 같아. 얘네들 셔틀이야? 얘네 셔틀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있잖아요. 6시 10분 몇 분 차 해가지고 몇 시 10분 여기 들어오는 거 4시 아니 4시 몇 분 차. 너무 이른데? 4시 몇 분이면 저희가 합해서 저희가 저녁 못 먹고 돌아가요. 아, 6시 타임에는 아마 중국과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먹고요. 아니에요. 이제 5시 오는 아이들 차 그거를 몇 시에 타는 건데요? 4시 그거는 4시 한 40분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혜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건데.